빠빠빠빠 눈쟁전자. 그렇습니다. 오늘 컨설팅 하러 가기 전에 컨설팅이라고 봐야죠. 여러분 이것도 그냥 견적만 맞추는 게 아니고 컨설팅이에요. 왜냐면 저는 컴퓨터 견적만 맞춰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컨설팅이라고 봐야겠죠. 장비 컨설팅. 그리고 혹시나 방송적으로 뭔가 아직 저도 유튜브 학고지만 여러 분야를 좀몇 회를 해본 사람으로서 그런 것도 좀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 컨설턴트라고 하겠습니다. 방송 컨설턴트. 아, 뭔가 느낌 있는데? 뭔가 영어로 하니까 뭔가 느낌 있어요. 계피 대신 시나몬 이런 것처럼. 방송 길잡이 이런 것보다는 컨설턴트에 보면 뭔가 느낌 있잖아요. 뭔가 전문가가 프로페셔널하고 뭔가 돈 많이 받고 일할 것 같고 뭔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웬만한 수준인 거는 이제 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문의는 하지 마세요.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 영상 촬영하러 가도 되는 분만 해주세요. 저 힘들어요. 아, 요즘 원격 세팅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힘듭니다. 아, 왜냐면 제가 원격 세팅은 비용을 적게 받거든요. 근데 솔직히 가서 하는 거나 원격을 하는 거나 제가 비슷한 노동인 게 뭐냐면 원격 세팅을 하면 한 번에 끝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문제가 내가 직접 가서 했을 때보다 더 많이 생겨요. 내가 케이블을 연결하라는 대로 했는지도 알 수도 없고 원격으로 해버렸으면, 그러니까 내가 가서 케이블을 꽂아주고 뭔가 세팅을 다 했으면 최소한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만한 거를 다 제외를 시키고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는데, 원격으로 세팅을 해버리면 거기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끼고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냥 가려고요. 멀어도 뭐 제주도면 비행기 태워주시겠지, 비행기 비용을 주시겠지. 그러면 제주도도 가고 부산이면 부산도 뭐 김해 공항 갔다가 부산까지 뭐 태우러 오시겠지, 아니면 뭐 택시비 주시든지 하시겠지. 알아서 다갈 테니까 가도 되는 분만 연락 주세요. 저 힘들어요. 그래서 세팅 신청 같은 경우는 페이지 없어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든지 메일로 연락을 주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를 업체처럼 지금 페이지 까고 뭐 오픈 카톡 문의 받고 이런 걸안 하는 게 뭐냐면, 정식적으로 내가 이거를 받기 시작하면 너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당장 뭐 1개월 정도는, 그 뒤에까지 먹고 살수 있을 만큼 들어올진 모르겠지만 당장 짧은 기간 동안 내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안 여는 겁니다. 진짜 정말 내가 필요한데, 방송을 그냥 갈아엎고 싶은데 정말 모르겠다, 나한테 돈 주고라도 맡기고 싶다, 이러면은 연락은 주세요. 뭐 메일로 연락을 주든지. 트위치 긴말은 하지 마세요. 저 트위치 긴말 잘안 보거든요. 트위치 긴말 나한달 정도 지난 다음에 본 적도 있어요. 하실 거면 메일로 하세요. 제 연락처를 제 주변인한테 따서 하실 거면 알아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광고 문의 메일로 그냥 일단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메일은 제가 직접 안 봅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영상 찍으러 갔을 때 본인이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영상을 찍으러 가면은 최소한 내 유튜브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만 하겠다 싶은 분들만 연락 주세요. 아, 본인이 더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이건 컨텐츠로 쓸만하겠다, 유튜브 올리면은 아, 뭐나 그냥 나오기만 해도 아이 뭐 조회수 그냥 달달하게 나오지, 그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름을 말했을 때 아실 수 있을 만한 분. 나 이름 말하면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긴 해요. 그런 거, 그건 내가 굳이 뭐 기준점을 말을 안 해도 본인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 연락 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의식이 뭔데 그런 사람들만 받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걔 제안 안 두면은 제가 유튜브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만 불려다닐 수 있습니다. 그냥 방송 처음 시작하는데 뭐 돈 많이 있어서 난 이제 처음부터 견적 맞출 건데 그냥 이제 방송 시작하는데 맞춰달라 막 이런 거 하면 다 해주면은 제가 유튜브를 못해요. 전 유튜버지 세팅이 메인인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고 애초에 내가 비용을 적게 받아요. 애초에 다른 업체들처럼 비용을 많이 안 받아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정도 비용을 받고 할 거면은 다 가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전 그럴 생각이 없어요, 당장은. 그래서 영상 찍는 걸로 돈을 벌어먹고 살 거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하고 촬영하는 거는 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출연만 하시면 돼요. 뭐 출연한다고 뭐 대본을 하실 것도 없고 그냥 하던 대로, 지금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냥 기사님 온 거예요. 컴퓨터 수리 기사님 와가지고 컴퓨터 그냥 고쳐주고 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대충 무슨 느낌인지. 부시시하게 나가죠. 안녕하세요 하고, 아, 컴퓨터 이게 좀 이상한데, 아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그냥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얼굴 나오기 싫으시면, 얼굴 공개를 했지만 난 부시시한 오늘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면 안 나오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영상 뽑는 건 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이름만 빌려주면 되시는 거예요. 이름만, 당신의 그 태그만 빌려주시면 돼요. 태그.
아, 이제 방송 시작하시는 분의 세팅을 맞춰드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대구에 사는 김모씨 세팅해주고 왔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시는 박모모씨 집에 다녀왔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분만 연락을 달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비용을 적게 받는 이유는 그거예요. 영상 뽑을 거라. 내 영상도 뽑고 비용까지 많이 받으면 양아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출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서비스 해주는 거에서는 저는 업계 최저라고 자신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 찾아봤지만 이것보다 밑에까지 받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아무튼 비용 자체는 제가 적게 받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받는 거는 명목적 비용입니다. 차비 플러스 명목적 비용이 합쳐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해주면은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지금 뭐 기한 제한, 에이스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연락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하시는 분이 있지만 저는 해요. 전 도와드려요. 연락이 오면은 팀뷰어 코드 알려주세요. 아,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리고 다른 업체는 다 기간 제한 걸고 갑니다. 한 달 AS. 그 다음부터는 새로 바뀌어야지. 근데 나는 안 받습니다. 그 돈 한 번 받고 땡이에요. 유튜브 출연 한 번 하시면 그 뒤 AS를 그렇다는 거지. 크게 세팅을 다시 맡기는데 나한테 돈을 안 주고 저번에 한번 맡겼으니까 이거 AS 아닌가요? 해서 맡기면은 조금 그렇죠. 그 AS라는 게 가는 AS가 아니고 원격으로 뭔가를 도와주는 그런 AS를 말하는 거예요. 스트리머분들 세팅 도와주는 거 얼마 받고 아니에요? 예전에는 안 받았고 지금 기준에서는 진짜 간단한 거 30분 이내에 통화로 끝날 문제다. 뭐 하루에 카톡 한 10건 이내에 뭐 그 정도 수준의 진짜 간단한 내가 원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물어봐가지고 답해주고 그 정도다. 안 받죠. 그 뭐 받을 정도는 아니고 내가 원격으로 세팅을 싹 해주거나 그러니까 원격으로 들어가면 일단 비용을 받아요. 진짜 간단한 거다. 이거는 와 이거는 그냥 클릭한 10번 이내로 끝나는 거다. 이러면 안 받죠. 근데 최소한 내가 머리를 쓰면 세팅을 좀 하긴 해야 된다. 그런 거면 그때부터 비용을 다 균일하게 받아요. 그냥 다 10만 원입니다. 원격이 들어가면 다 10만 원이에요. 왜냐면 왜 차등을 안 두냐면 차등을 두면은 기준점을 잡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걸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서 굳이 내가 그거를 기준을 두고 하면은 그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 귀찮아요 그런 거. 엄청 어려운 것도 10만원 받으니까 좀 쉬운 것도 10만원 그냥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냥 뭐 별로라면 저한테 물어보고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그냥 간단하게 카톡으로 몇 번 물어보고 알아서 하시면 돼요. 카톡으로 대충 알려드리는 거는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냥 공짜니까 그냥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는 거 오프라인으로 가야 되는 거는 다 20만원이에요.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가야 되면 다 20만원입니다. 아 근데 이제 가는 것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놀러 가는데 그냥 간단하게 놀러 온 김에 조금만 봐줄 수 있어요? 아니 뭐 이 정도면 그냥 공짜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데 돈을 받는 이유는 내가 거기 갈 일이 없는데 그 세팅 때문에 가야 되면은 일단 갔다 왔다 시간이 날아가고요. 갔다 왔다 차비가 날아가고요. 갔다 왔다 에너지 소모가 되고요. 그럼 일단 거기서 일단 돈이 들어가죠. 왜? 내가 앉아서 최소 서울권이라도 갔다 오면 2시간이 날아가는데 그 2시간 동안 내가 영상을 만들었으면은 그 시간들을 모아서 영상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그 2시간을 쓰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비하고 기회비용 정도 그냥 추가만 대충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10만원에서 15만원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 비용만 쓰게 만든 것만 10에서 15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거기에 그냥 명목상 해서 대충 20으로 그냥 퉁쳐서 받는 거예요. 왜냐면 20으로 멀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20인데도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물론 진짜 바로 옆집 이 정도 수준만 택시 타고 한 10분 이 정도 거리면은 내가 20을 안 받지. 근데 최소 서울권이면 1시간 걸리거든요. 가는데 갔다 오면 2시간입니다 거기다가 세팅하면은 한 5시간은 써요. 합해서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팅하는 수준의 세팅이 아니더라도 문제 해결하는 데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아 차비 쓰는 건 택시에 쓰죠. 저 차 없어요. 차 없어요 저. 일반 유저분들이 오버 시스템에서 눈쟁이 PC 사면 커미션 들어오나요? 저는 오버 시스템에 그렇게 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돈 받는 게 그런 돈을 안 받아요. 뭐 컴퓨터 한 달에 몇 대 팔았으니까 뭐 얼마 이런 돈은 안 받습니다. 제가 돈을 받는 거는 사장님이 그냥 알아서 주세요. 예전에 한 1, 2년 정도는 사장님한테 돈 한 푼 안 받고 배너 달고 홍보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애초에 광고로 계약을 했던 게 아니고 그쪽에서 내가 뚜따하고 그냥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용팔이가 아니다. 용산의 사업자 분이시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배너 달았어요. 그냥 공짜로 달았습니다. 이런 분이 커야 나중에 그쪽 용산에서 컴퓨터를 사는 사람들의 인식이 더 좋아지고 구매하는 분들이 피해를 안 받고 구매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전 그냥 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어느 정도 오버 시스템이 커지고 나서부터 준다고 하셨어요. 그냥 매달 그냥 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오버 시스템 얘기를 유튜브에서 하던 말던 그냥 일단 준다고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오버 시스템을 뭐 한 달에 몇 번 얘기를 해야 된다, 뭘 꼭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오버 시스템 이 배너 다는 것도 그냥 생방송 할 때 내가 켜두는 거지 안 켜도 돼요. 그냥 사장님이 봤을 때 눈쟁이님 때문에 많이 팔린 것 같네? 그런 거 인식을 하는 그냥 그런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항상 말해요. 스트리머분들도 나한테 물어보는데 눈쟁이님 이거 적으면 돈 받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고 싶으면 하시고 애초에 오버 시스템에서 사기 싫으시면 안 사도 된다고. 내가 오버 시스템에서 견적을 짜주긴 했지만 다른 업체 알면 딴 데 가서 사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내가 이제 오버 시스템에 그냥 견적을 짜서 넘겨주는 거는 혹시나 문제 생기면 내가 얘기를 하기 더 빠르니까 내가 일 처리하기 더 편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 견적을 맞추고 딴 데 샀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부셔져서 온다? 알아서 해야죠. 내가 도움 아무것도 못 드려요. 근데 오버 시스템에서 왔는데 박살이 났다. 그러면 내가 당장 연락을 해가지고 뭐 퀵으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하는 거죠. 오버 시스템에서 명절 선물 같은 거 주냐고요? 아니요? 사장님 그런 스타일 아니세요. 저도 그런 스타일 아니고 저도 먼저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잘 없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질문이 많네요. 처음 질문 안 맞습니다. 눈쟁이닷컴 가서 하세요. 저한테 물어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